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탈모 위치별에 따른, 그러니까 탈모 영역에 따른 탈모 치료 방법을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흔하게 분류를 하면, 네, 뭐 앞머리 탈모, 혹은 M자 탈모, 전두부 탈모, 앞쪽에 다 있는 거, 이 정도로 탈모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정수리 탈모, 또뭐 후두부, 가마 탈모,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앞머리 탈모와 정수리 탈모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머리 탈모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탈모가 일어나면 제일 크게 두 부분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앞머리, 그리고 정수리입니다. 앞머리가 괜찮은 분들도 정수리가 비쳐 보인다고 오실 수 있고요. 반대로 정수리가 괜찮아도 M자가 굉장히 깊어지거나 앞머리 숱이 없어져서 머리가 내렸을 때 갈라진다던가 이마가 높아진다던가 약간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남성 탈모에서는 앞머리와 정수리 탈모, 여성 탈모에서는 정수리 혹은 가마. 이렇게 탈모가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치료를 할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남성 탈모에서 M자는 사실 치료로 좋아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엑스톡스 치료에서 앞쪽에 솜털들이 나면서 개선되는 사례 분들이 몇분 계셨거든요. 그 나중에 제가 한번 그건 따로 모아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M자 부분은 모발이식이 가장 좋은 치료예요. M자와 요 앞머리라고 불리우는 우리 전두부라고 하거든요. 앞머리, 전두부. 요 부분은 모발이식이 가장 극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인 건 맞아요. 네. 그리고 탈모약으로 앞머리랑 정수리 쪽은 좀 효과를 보는데, 이제 M자가 차는 것까지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탈모약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는 남성 탈모에서는 기본이 돼요. 왜냐면 진행되지 않게 만드는 게 일단 먼저니까 진행을 막고요. 머리가 가늘어졌던 머리속 탈모는 좀 머리가 두툼해지기도 하거든요. 머리가 많이 굵어져서 위쪽 머리속은 좀 좋아지고요. 그래서 정수리 탈모에서는 약이 먼저예요. 앞머리는 수술을 먼저 생각하셔도 되고, 약으로 먼저 테스트를 해봐도 좋지만, 정수리 탈모는 바로 수술, 그러니까 머리가 정말 하나도 없이 맨질맨질하거나 정말 듬성듬성하면 수술로 바로 갈수 있어요. 탈모가 된지 되게 오래됐거나, 모발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모발이식도 고려할 수 있지만, 약간 숱이 줄어들거나 비쳐보이는 정도에서는 탈모약. 그리고 또 하나의 치료는 모낭주사 같은 거를 우리가 모발 성장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역시 M자보다는 앞머리, 정수리, 쪽이 제일 효과가 좋고요. 정수리 효과 좋고 앞쪽 M자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정수리나 머릿속 탈모에서는 탈모약, 탈모 치료, 모낭주사나 조준 레이저 같은 요게 일단 고민되고, 마지막 이제 최후의 수단이 우리가 모발이식. 그리고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서는 두피 문신 같은 우리가 가려주는 시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M자에서는 일단 탈모 약 드시는 거는 기본이 됐으면 좋겠고요. 모발이식이 사실은 두 번째 치료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지를 위해서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모낭주사. 그 두피 문신은 아주 앞쪽 라인에는 삭발을 하시지 않는 이상은 완전히 권장되지 않아요. 모발이식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모발이식 머리카락은 아닌 거니까요. 그리고 여성 탈모에서는 첫 번째는 남성 탈모 약처럼 이제 확실한 치료가 없기 때문에 여성 탈모에서는 치료를 하긴 하는데 이제 미녹시딜이나 맥주 효모 정도로 치료를 하지만 이게 좀 약해요. 그래서 여성 탈모에서는 반드시 모낭주사 치료들을 먼저 해봅니다. 모낭주사, 저준위 레이저 치료를 꼭 하고요. 반응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고요.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분들은 이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생각보다 반응이 떨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그 사이에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피 문신을 고려할 수가 있고요. 요건 지금 여성 탈모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성 탈모에서가 아니라 이마가 넓어서 하는 헤어라인 교정 수술은 좀 달라요. 그건 미용 수술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수술을 하시면 되죠. 우리가 치료의 경우를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부위별 남녀로 일단 나눠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M자, 정수리 이렇게 나눠야 될것 같아요. 여성에서 M자 탈모는 좀 드물죠. 여성에서 M자는 그냥 그 선천적인 M자고 그거는 케어라인 교정 모발이식을 하시면 되고요. 여성에서의 정수리 탈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료를 먼저 하고, 특히 모낭주사, 저희가 많이 하는 엑스톡스 치료 같은 거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례들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둘러 그 링크들이나 아니면 저희 병원 그 사이트 들을 찾아보시면 어느 정도로 이게 효과를 볼수 있는지 좀 참고가 되실 거예요. 네, 부위별 탈모 치료 방법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